어제는 노인의 날이었는데요. 전국 각지의 노인복지관 등 경로시설에서는 어르신들의 건강을 기원하고 즐거운 시간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 시대 대한민국을 일궈온 어르신들을 돌아보고 존경을 표하는 노인의 날, 정준호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전국 각지의 노인복지시설들은 노인의 날을 맞아 다양한 행사로 노인들의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기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평균 수명이 늘어나며 제2의 인생을 설계해야 하는 국민들이 늘어나며 역할을 새롭게 부여하는 데에도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1994년 사회복지법인 인덕원을 설립해 불교복지 저변 확대에 앞장서고 있는 성운수님은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어르신들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노인의 날을 맞은 어르신들을 축하했습니다. 우리가 어른을 공경하고 이 사회에 누구나 서로 존중하는 인권이 공존하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우리 함께 기원 드리면서 65세 인구 비율이 국민 전체 인구의 14%가 넘어서면 고령 사회로 분류됩니다. 대한민국은 행정안전부가 발표하는 주민등록 인구 통계 기준으로 올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744만여 명으로 인구 전체의 14%를 넘어서 고령 사회가 됐습니다. 지난해까지는 65세 노인 인구가 7%에서 14%인 고령화 사회였는데 올해 처음으로 고령 사회로 접어들며 대한민국의 노후 복지에 대한 관심이 환기되고 있습니다. 올해 22회째를 맞이한 북한산 큰숲 은평 어르신 한마당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경로 효친의 미풀이 대한민국에 간직되기를 바라는 한편 함께 늙어가는 세대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했습니다. 오늘 노인의 날을 맞이하여 모든 노인네들이 아프지 않고 모두 다 건강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노인네들한테 서로가 존경하고 젊은 사람들이 존경스럽게 해주고 서로가 우리가 건강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고령 사회에 접어든 대한민국에서 노인들의 역할의 중요성이 대두되며 그 안에 담긴 지혜와 노하우를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집중할 때입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